여행 친구 예이예요. 저희는 지금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2020년이 무슨 띠의 해죠? 쥐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쥐님한테 소원도 빌고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벤트 좀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가 국내유일 소원축제라고 해요. 2019년이 가기 전에 꼭 방문하시길 바래요. 네, 오늘 개막을 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저희는 지금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축제가 소원 축제라고 해서 위시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위시코인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캔들 만들기나 소원 빌기 아니면은 운세 이런 거를 봐준다고 해요. 위시코인으로. 그래서 근데 저희가 위시코인을 벌러 가야겠죠. 네, 어디로 벌러 가야 되나요? 버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니랑 사진 찍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니의 복주머니 안에서 소원 빌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틀이 두 개를 찾으면 됩니다. 오늘의 틀이 두 개를 찾으셔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질 찾긴 좀 잘하거든요. 저만 믿으세요. 아, 네. 그러면 우리 코인을 벌러 가보시죠. 아, 그 오늘의 틀이라고 따로 적혀 있어? 적혀 있어. 잠깐만, 저번 거 보다. 아, 저기네. 너무 귀엽지 않아? 팝콘 맛. 혹시 저거? 아니야? 맞는데? 맞아? 맞아. 오늘 틀이잖아. 대박이야. 이건 아니겠다 싶었는데. 지금 세 가지 미션을 다 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위시코인 여기서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오, 여기 완전 자세하게 나와져요. 이거 보면은 뚜껑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올려서 위시코인 한번 받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코인 받았어요. 쓰러 가볼까요? 여기 다양하게 코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띠별 운세, 뭐 타로카드, 그리고 치즈 호텔 통이라고 해서 1년 뒤에 나한테 보내는 엽서, 그리고 캔들 만들기 체험. 저는 이제 2020년 다가오니까 운세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쓰러 가볼까요? 운세 보러 가자. 운세 먼저 보러 가자.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잘 될지 내년 목표가 10만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이거 열정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뭐를 해보려는 네. 그런 시도가 있는 카드예요. 나한테 문제점이 되는 거 약간 감정이 너무 앞선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서 같이 해야지 나 혼자서는 조금 힘들어. 지금 아니야? 이거는 되게 좋은 카드예요. 내가 이 네. 돈도 벌고 되게 잘 될 수 있다. 우와. 결과. 뭐예요? 나오긴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다. 그거 달성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너 뭐 하고 싶어? 나는 캔들 만들기. 캔들. 좋아, 좋아. 만들어보자. 아이고야. 오, 좀 산타 같지 않나요? 아, 전혀요? 네. 이게 그리고 캔들이라 그런지 지금 엄청 부드럽진 않아. 망했다. 어때요? 요즘 도사 같죠? 아니야. 나도 좀 산타 같아. 심지어 옷 닦고 오자. 저희가 지금까지 위시코인으로 다양한 체험들을 즐기고 왔어요. 여기가 이떠서울이랑 같이 푸드트럭으로 푸드페스티벌도 정말 크게 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위시코인으로 하는 행사는 지금 다 체험을 해봤으니까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그럼 가보시죠!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한가득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쪽부터 쿠켓의 맥코크림 닭갈비랑 여기 닭갈비 주먹밥이고요. 여기는 어테이블의 자이언트 카스텔 맥밥. 그리고 이거는 단디의 대창덮밥. 그리고 여기는 시림프킹에서 산 치즈 시림프랑 시림프 박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앤디캔디 솜사탕 아이스크림. 이렇게 구매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구매 금액별로 상품까지 주시는데요.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리유저블 텀블러 말해주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일 때는 에코백. 그리고 9만원 이상이면은 리유저블 텀블러에 에코백에 먹포인즈 수가랑 굿즈는 종합 안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다 버리는 겁니다.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허니블리 화이팅! 허니! 댄지댄지 구독, 좋아요. 아, 오늘 정말 다양한 체험 많이 즐기고 왔는데요. 이 윈터 페스티벌 축제가 12월 31일까지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전에 빨리빨리 와서 수원도 비시고 다양한 체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허니블링의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 나들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